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식용집전, 오늘 이 시간에는 북풍 정풍의 장중자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장중자에는 무유아리야야 무절아수기여다. 기가매지리오 외야부모니라. 중가해야나 부모지으니 여가 외야니라. 네, 장중자편은 네, 여덟 구가 한 장으로, 1장으로 되어 있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2장 부입니다. 부이고, 네, 장은, 장차 장자는 요청하는 것, 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자는 남자의 자기 자이고 아는 여자 자신입니다. 이 시를 지은 여자 자신이 되겠고, 리는 25가가 사는 말을 이 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 나무 이름 기자죠. 나무 이름 기. 기는 버들 종류이니 물가에서 자랍니다. 줄기는 버들과 같으며 잎은 성글고 또 백색이며 나뭇결이 약간 붓습니다. 대체로 마을의 갱개와 도랑을 갖다 도랑을 심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유자는 넘을 유자지요. 네, 보겠습니다. 정 중자님은 우리 마을을 넘어와서, 넘을 유자 마음을 넘어와서 내가 심은 키버드를 갖다가 꺾지 말아요. 어찌 감히 그것이 아깝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두려워서입니다. 중자님 그립지만 부모님 말씀도 두렵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장중자에는 무유아장하야 무절아수상이여다. 기가매지리오 외아재형이니 중가해야나 재행지으니 역가외야니라. 네, 이 장은 또 부입니다. 그리고 요 장 담장장자, 넘을 유자 담장장자 위에서 또 다 같은 겹치는 문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담장장자인데 옛날에는 그 담 밑에, 담장 밑에다가 옆에다가 뽕나무를 심었죠. 뭐 옛날 시골에 우리가 살 때도 우리 마을 담장에는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에를 기를 때 가까운 데 먼저 보도록, 그 어릴 때는 가까운 데서 아주 부드러운 그 뽕잎을 따서 썰어서 먹이고, 이제 누에가 점점 자라고 크게 되지면은 더 먼데 밭에 있는 뽕잎을 따다가 먹였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요 뽕나무 상자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중자님은 우리 담장을 넘어와서, 요 무자는 요 다음 거 넘어오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넘어와서 꺾지, 내가 심은 나무를 꺾지 말아요. 어찌 감히
그것이 아깝겠어요? 우리 오빠들, 뭐 여러 형들이 무서워요. 여자가 되어놓으니까 형 오빠들을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자님, 그립지만 우리 오빠들, 여러 오빠들 말씀도 두렵습니다. 역시 두려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중자님은 우리 담장을 넘지 말아요. 어찌 이 내가 심은 뽕나무 꺾지 말아요. 어찌 감히 그것이 아깝겠어요? 우리 오빠들이 무서워요. 중자님 그립지만 우리 오빠 말씀도 두렵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장중자에는 무유아원하야 무절아수단이어다. 기가 매질이오 왜인지다은이니라. 중가해야나인지다으니 여가외야니라. 네, 역시 부입니다. 원은 동산 원자지 남세밭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남세밭의 울타리 그 안에 이제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은 박달나무 단자입니다. 박달나무 단자인데 껍질이 푸르고 매끄러우며 제목이 아주 강하고 질겨서 수레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 걸 나무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중자님은 우리 남세밭을 넘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심은 그 박달나무를 꺾지 말아요. 어찌 감히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남의 말들이 무서워요. 중자님 그립지만 남들의 말은 많은 말을 남의 많은 말도 또한 두렵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자님은 우리 마을을 넘어오지 마세요. 내가 심은 키버들도 꺾지 마세요. 어찌 감히 그것이 아깝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두려워서입니다. 중자님도 역시 그립지만 우리 부모님 말씀도 또한 두렵습니다. 중자님은 우리 담장을 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심은 뽕나무도 꺾지 말아요. 어찌 감히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우리 오빠들이 무서워서입니다. 중자님은 맘대로 와서 꺾어도 좋겠지만 두 오빠들이 혼낼까 겁이 난다는 얘기죠. 중자님 우리 중자님 그립지만은 우리 오빠들 말씀도 또한 두렵습니다. 중자님 우리 남세밭을 넘지 말아요. 내가 심은 박달나무도 꺾지 말아요. 어찌 감히 그것이 아깝겠어요? 남의 말들이 무서워요. 중자님 그립지만은 남의 많은 말들도 또한 두렵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